누가복음 1장 2장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병행하면서 번갈아가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맨 끝부분은 뭐죠? 구약 성경? 말라기죠.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약 400년 동안. 그런데 이제 이 공백이 400년이나 되었는데 이 공백을 깨고 나타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자, 요한의 출생을 보면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고요.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에게 나와서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자는 앞으로 주의 길을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고지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늙은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요. 그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째 될 때, 이제 천사는 다시 마리아에게 가서 고지를 하죠.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또 하잖아요. 예언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친족이에요. 예수님과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을 직접 예언함으로써 이 사역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로 우리 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동생이 빌립이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자, 누가복음 3장 1절에는 통치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실존적인 역사적인 인물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정황, 정치적인 정황, 실제로 이런 왕이 있을 때 요한이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죠. 자, 황제가 누구죠? 디베로 황제. 이건 로마 황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 로마의 황제라는 것은 대단한 분이죠. 디베로 황제가 통치할 때, 자, 이 지역에는 누가 총독으로 왔냐면은 빌라도. 빌라도 아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인데, 이 총독은 군무와 정무를 관할하는, 로마에서 직접 이렇게 임명되는 좀 특별한 지역에 보내는, 직접 다스리는 관리직이에요. 그게 빌라도가 임명이 되었죠. 그리고 보시면 분봉왕이 있는데,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고, 동생이 이두레 지방,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세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왕 분봉왕으로 있는데, 이세 지역의 분봉왕은 형제예요. 자, 이렇게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실존 인물이죠.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요한에게 임했습니까? 빈들이죠. 여기서 자꾸 빈들, 빈들, 빈들하고 빈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빈들은 광야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광야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그렇죠. 자, 이사야 40장 3절에 보시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런 말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났다는 것은 광야에서 태어난 것인데, 그냥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태어난 것은 어쩌다가 되어진 일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빈들 빈들 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이제 하죠. 누가복음 1장 8절에는 이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자라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3장 4절에서는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요한에게 임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명을 받게 되고, 이때부터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이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도 참으로 많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셨죠.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요한의 오심도 어쩌다가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전부터 수많은 시간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예정하시고 이미 예비하셔서 오게 된 인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 세계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세계 역사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물론이고요. 그와 더불어 우리 개개인의 생활과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가 저더라고요. 제가 지금 마흔 몇 살에 우리 동포 만나가지고 이게 한중사랑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동포가 너무 친숙하고 처음 보는데 너무 세포 하나하나가 어쩜 나랑 똑같은지요. 진짜.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에서 아마 사역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로 우리 동포들하고 똑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 만난 동포가 교회란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때 이제 왔을 때 목사님 저 학교에 입학하면 입학금이 있잖아요. 제가 교회 입학하고 싶은데 입학금 얼마 내면 되죠?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입학금이 있는데 교회도 입학금이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나 그 돈 안 아깝거든요. 솔직히 얼마인지 얘기하러 나한테 너무 그렇게 막 친근하게 다가와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입학금 없어요. 그랬더니 믿질 않는 거예요. 학교하고 교회가 다르다는 걸 모를 정도로 교회가 낯선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을 처음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한중사랑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성경을 그냥 쭉 읽어주면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자, 이것을 믿으세요 하면은 이해가 될까요? 설득이 될까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전에 어떻게 준비를 시켰는가 하면은 괴란 곳을 다니지 않던 사람이 예수쟁이 위선자 막 그렇게 욕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막 그런 사람을 하나 모가지 딱 꺾어가지고 아들이 아픈 걸 통해서 무릎 꿇게 하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는 그 앞에 엎드리는 아무 티끌가도 같은 나무 막대기보다 더 못한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뭐든지 하세요.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나 사람이 무서운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했는데 우리 아들 생명 지고 있는 사람, 내 생명을 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거절했다가는 얼마나 또 혼이 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종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그 수천 수만 명을 제가 전도를 하고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무엇을 전하면 이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이 열려지는가를 훈련하게 했잖아요. 그 수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왕이 되었고 늘 일대일 양육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어떤 사람 깜깜하게 앉아있다가 어떤 때 무슨 말 하면 얼굴이 반짝 뜨이는 그 순간을 체험하면서 야, 요 말씀은 요렇게 전해야 되겠고 저 말씀은 저렇게 전해야 되겠구나를 훈련 받았잖아요. 그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의 성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면 자, 이제 어떤 말씀부터 들어가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착착착착 전하니까 이분들이 돌이다 믿어야 되겠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제가 음친데 노래를 얼마나 못해요. 그런데도 그냥 큰 찬양을 하면서 목사님은 어디 음을 해요? 어디를 따라 해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그냥 너무너무 기다려진다. 아, 목사님 일주일이 길어요. 너무 오고 싶어요 하면서 혼자 안 오고 성도를 데리고 와서 기하급수적으로 성도들이 늘어나고 부흥하는 이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미리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저는 한중사랑교회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태어났고 만드셨어요.
저는 막 수예하고 이러는 게요, 막 답답해요. 가위로 쫙 자르는 게 낫지. 그걸 언제 꼼꼼하게 이렇게 술을 놓고 있는지. 좀 이제 보통 여성스러움은 좀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맞춤형으로 이 사역을 하도록 맞게 창조하셨고, 성격까지도. 그 전에 모든 인생 가운데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오직 거기에 매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셔가지고 이 동포 사역을 하는데 우리 동포들이 너무나 친근하고 다른 점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친근하고 또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고 예,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나 재미있게 지금까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몇십 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훈련시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고 계심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전 너무 신기해요. 내 자신을 보면. 제가 어떻게 한중사랑교회 사역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 한중사랑교회 사역이 저한테 맞을 줄 외모만 봤으면 누가 알겠어요. 근데 전 너무 맞아요. 이렇게 모든 인생을 순간순간까지 전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양육하는 것, 뭐 모든 평생 준비해서 이제는 그 사역에 열매가 나도록 18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중사랑교회 사역할 수 있게 꼭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요한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보내신 이 요한이 하는 사역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기 이전에 그 사역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요한의 사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고대에서는 왕이 어느 지역을 이렇게 행차할 경우에 선구자가 앞서가서 왕의 행차가 오신다고 막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을 모았어. 그 도로를 다 돌이 있으면 걷어내고 막 바퀴가 파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하잖아요. 골고루 이렇게 해서 왕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도로를 다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요한의 사역이 이런 사역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죄 사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의 죄가 사해지는, 깨끗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영생을 주는, 구원을 주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은 그 전에 사역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하다가 어떡해요? 그거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계시네요. 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자, 이런 일을 미리 이제 저기가 합니다. 요한이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죠. 누가복음 3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이런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이 시대가 굉장히 비참하잖아요. 지금 자 어느 나라의 식민지라고요? 로마의 식민지죠.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 이전에는 한 100년 정도 독립국가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독립국가가 무너지도록 하는데 굉장히 일조를 한 사람이 헤롯 가문.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도록 참 많이 도와준 가문이 헤롯 가문. 이 헤롯 가문이 온갖 권모술수를 다 쓰고 막 이렇게 온갖 책략을 다 써서 이 지역에 왕으로 왔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분노가 차오르죠. 악이 만연한 세상.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제사장까지도 로마에서 마음대로 막 임명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규례와 법도가 완전히 깡그리 무너지도록 하면서 완전히 남의 나라의 식민지를 엎드려서 살아야 살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세월을 견디는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굉장히 막 분노가 있잖아요. 그죠? 분노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헤롯 가문이 대헤롯이 그 유대 지역의 왕이 됐는데요. 이제 이 대헤롯이 왕이 된 것이 막 굉장히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왕이 됐으니 이 사람이 내 자리 뺏기면 어떡할까 막 불안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막 소문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너무 불안해서 그 유대인의 모든 아들은 다 죽이라 이런 이제 명령까지 내릴 정도로 사람을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하던 사람이 그만 자기가 죽고 말았어요. 대헤롯 왕이.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세 명이 있어요. 이 세 명의 아들에게 그 유대 지방을 분봉왕으로 나눠줬어요. 하나는 헤롯, 하나는 사람은 빌립, 루사니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인 헤롯은 대헤롯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은 대헤롯이고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요한이 왔을 때 요한을 옥에 가두는 이 사람은 그냥 헤롯이잖아요. 그죠?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오지만 사람이 다르죠. 자, 이런 시점에서 이제 이 요한은 회개 세례를 이제 선포하는데 7절에서 14절까지는 회개를 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회개하는 척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회개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막 강조를 합니다. 자, 이런 요한의 설교를 듣고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 많은 사람들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암울한 시대에 나타난 선지자다. 야, 이 시대를 구원할 메시아다.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막 이런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엄청난 세례를 전파하고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야, 드디어 이 타락한 세상에 암흑시대에 나타난 구세주다, 메시아다,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막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요한을 따르고 드디어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때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야, 내가 만약에 요한과 같은 이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인기를 한 몸에 얻고 막 높여주고 사람들이 막 존경한다고 따르면은 좀 어떻게 될까요? 어깨가 약간 올라갈 것 같아. 기분이 막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해요? 이때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아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 많은 이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 그 당시에는 노예가 손님이 오면 신발끈을 풀어주면서 발을 씻겨줬어요. 근데 나는 신발끈조차 풀지 못하는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노예보다 못한 존재라고 요한은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요한처럼 하실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교구 모임을 하거나 이럴 때 어쩜 어디서 내가 교구장인데 어디서 좀 신앙생활 잘하고 되게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오면은 그래 당신이 참 믿음 좋다고 이렇게 세워줍니까? 좀 텃세를 합니까? 긴장을 하고 경계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능이에요. 이런 영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늘 모여가지고 교구 식구들끼리 이런저런 저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내가 되게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에서 나보다 좀, 좀 별창케 살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어머,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 말이지, 나는 한 달에 얼마 벌어?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나보다 엄청 많이 벌어요. 그럼 어때요? 되게, 너무 좋겠다, 잘한다, 너무 좋다고 막 기쁜 마음으로 박수가 돼요. 배가 살짝 아파요.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논을 사면, 나보다 더 능력 많은 이가 있다고. 내가 인정하기는 정말이지 어려운 거야.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얼마나 멋져요. 저 사람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마음껏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점이 있으면 굉장히 높여 훌륭하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누가 뭐좀 잘하면은 우리는 어때요? 앞에 서서 뭘 하면 그래 그 사람 참 잘한다 이런 얘기하기보다는 사람이니까 흠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저렇게 하지. 저 흠이 보이지 않니? 하고 이제 막 뒤에서 얘기를 하면은 어머 정말 그게 보이잖아요. 어머 그렇구나. 저 사람 별수 없는 사람 저렇게 앞장서서 잘난 척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하기보다는 결점과 허물과 약점을 잡아서 조금 얘기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좀 깎아내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 본능 속에 있는 거예요. 죄악 속에 있는 겁니다. 혼자만 독차지하기를 원하고 혼자만 좋은 자리 차지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이죠. 우리 손자가 둘째 아들이 태어났고 우리 아들이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들이 첫째 손자가 둘째가 난 것으로 인해서 애가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막 밝게 웃다가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제가 가서 그 집에 가서 첫째가 제한테 재아야 안 하고 둘째 아기 보고 아가야 이러면은요 애가 이렇게 하면서 삐죽삐죽해서 숨어버려요. 그러면서 할미 꼭 안아줘 꼭 안아줘 자기만 꼭 안아달래. 아기는 보지 말래요. 어머 조그만 애가 말도 잘 못한 애가 왜 그럴까요? 본능이죠.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나만 영광 받고 싶고 나만 존중을 받고 싶은 것이 죄인의 본능이에요. 근데 이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추앙해주면 그렇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나보다 더큰 능력 있는 자가 올 거다.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도 못 푼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전하는 우리 요한의 겸손함을 우리는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를 하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자, 물 세례는 어떤 것이고 성령 세례는 어떤 것일까요? 자, 내가 이제 우리가 세례식 때물 해서 세례를 하잖아요. 이렇게 물로서 세례를 하는 것은 물은 이렇게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서 세례를 하는데 자, 내를 물로서 세례하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세례는 줄수 있지만 그 사람의 속을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까? 할수 없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죄사함이 어떤 건지 내가 말로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그 사람 속이 깨끗해지고 변화되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일, 죄를 없게 하는 일.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이 사역을 성령 사역인데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죠. 자, 이것을 요한이 할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수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할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요한은 사람인 피조물은 자신의 역할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얼마나 다른지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는 자요. 우리 요한은 물 세례. 그냥 상징적이고 외형적이고 그냥 세례가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속까지 깨끗해지고 그 사람의 신분이, 영적 신분이 변화될 수 있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자 무슨 준비가 필요하죠?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꼭 물어봐요.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설명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설명을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은 아, 하나님 구원의 예정에 있구나 하고 이제 전도를 하면 영접을 하는데, 죄가 없다고 끝까지 버티면은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러므로 내가 죄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자, 죄가 있으므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어지기 전에 이 마음의 높은 산을 깎아내리고 울퉁불퉁한 것을 고르게 하고 교만을 던지고 아집을 던지고 그 끊임없는 그 욕망을 던져내고 고집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집을 버리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때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개하는 그 준비를 하면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예수님이 하는 성령 세례가 역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먼저 닦는 역할을 하는 게 누가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 대단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이가 메시아다고 딱 소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인식이 어때요? 좋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많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 예수,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어지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 세례 요한은 어쩌다 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왔습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을 어떤 모습으로 지으셨습니까? 다양하죠?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요한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고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요한처럼 자기의 자리를 발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그 높고 낮음을 따지지 마시고 적절하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